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에 참여하게 되며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과 일치시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이 예식을 봉헌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토 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해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봉헌과 영성체 시간에 소지품을 주의해 주시고 휴대전화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입당성가 329번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결의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이렇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 많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비참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나의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찬미의 주님,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비 신자분들께서 하느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죠. 그동안 교리 공부와 기도, 나눔을 통해서 성실히 준비해오신 영세자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새 영세자들을 이끌어주신 가족들, 지인들, 명동 성당의 모든 봉사자분들, 신부님 수녀님께 감사의 마음을 또한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부르심과 사랑으로 맺어지는 열매이기에 우리는 찬미의 마음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그 상황이나 느낌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생명의 탄생은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순간이지요. 그런데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은 내가 생명을 받아 탄생하는 기쁨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설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가 희망하며 살아갈 삶이란 끝나지 않을 영원히 행복한 하느님 나라에서의 삶이기에 오늘의 시작이 더욱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매일의 삶을 더욱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야겠죠. 예전에 언젠가 교리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례 성사의 은총은 정말 특별한 것이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내일 시작하는 나의 삶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시작될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은총을 입어 경험하게 될 새로운 삶이란 겉모습이 달라지는 모든 힘들과 어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마법 같은 변화가 아닙니다. 세상을, 나의 삶을, 나 자신과 이웃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앞으로의 삶 안에서 지금껏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느님 사랑의 흔적들을 많이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하느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찾으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봉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분이신 하느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같은 예수님의 몸을 나누어 모시면서 더욱더 일치를 이룰 것이며 기도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정을 나눌 겁니다. 간절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사랑과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이제 세례 성사 예절이 진행되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례 사제께서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청하고 있고 청하고 간구할 때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유형무형한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례를 청하면서도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의를 가지지 못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형제들과 함께 사귀며 기도에 참여하고 착실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아닙니까? 예비자들의 대부 대모가 되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느님 대전에서 이 예비자들이 오늘 입교 성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비자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기는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기도합시다.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 여기 있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일찍부터 그들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는 당신을 찾다가 오늘 당신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 안에서 당신께 응답하였사오니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기꺼이 당신 사랑의 계획을 완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참회식이 거행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사를 청하는 친애하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일생을 지내며 새 생활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드립시다. 주님, 세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저희 모든 이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 그 은혜를 밖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성령의 힘으로 이 형제 자매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인도로 성덕의 길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 형제 자매들이 세례의 성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힘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하느님을 위하여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셨으니 온 세상이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죄의 종살이를 하는 인간에게 당신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주시려고 독생 성자를 보내신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저희가 여기 있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겸손되이 간구하오니 세상의 유혹을 겪으며 마귀의 간기에 걸려들어 스스로 범죄하였음을 당신 어전에 고백하는 이 형제 자매들을 당신 성자의 순환과 부활로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지켜주시며 인생길에 항상 보호해 주소서. 아멘. 구세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켜주도록 기원하며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세세히 살아계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성유를 바릅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주례 사제께서는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항상 보호해 주시도록 기원하며 여러분에게 구원의 성유를 바르실 것입니다. 예비자 여러분은 차례로 제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성가 61번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며 새로운 생활에 필요한 협조자 성령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례 송사를 청하는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간구합시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형제 자매들을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주셨으니 이 형제 자매들에게 빛과 힘을 주시어 굳센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시다. 또 우리가 곧 성세수를 축성하며 성령께서 물 위에 내려오시기를 간구할 것이니 성령께서 이 형제 자매들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간청합시다. 이제 세례받을 여러분에게 모든 성인들의 도움과 통공이 있기를 간구하며 성인 호칭 기도를 성가대에서 노래하겠습니다.
성사의 표시를 통하여 무형의 권능으로 기묘한 효과를 내시는 하느님, 주님께서는 물이 세례 성사의 은총을 표시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하셨나이다. 세상 태초에 성령이 물 위를 거니르실 때 이미 거룩하게 하는 힘을 물에 태워주시고, 홍수의 심판을 내리실 때 물로 죄를 씻으시고 덕행의 기원으로 삼으심으로써 신비로이 재생의 표본을 보여주셨나이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발도 적시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파라오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백성을 영세한 새 백성의 전표로 삼으셨나이다. 천주 성자께서 요르단 강물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당신 가슴에서 피와 물을 함께 흘리셨으며, 부활하신 후에는 가서 만민을 가르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보시어 이 교회 안에 세례의 샘을 솟아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독생 성자의 은총을 이 물에 부어주심으로써 천주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묵은 허물을 씻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새로이 태어나게 하소서. 주님, 비오니 성자를 통하여 이 물에 성령의 힘을 풍부하게 부어주시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속에 묻힌 모든 이로 하여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서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위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례사제의 질문에 여러분은 끊어버립니다와 믿습니다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를 끊어버립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악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죄의 근원 이후 지배자인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과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들의 통공과 죄의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이 형제 자매들의 죄를 사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셨으니 몸소 구원의 성유를 바르시오 주님의 백성이 된 이들로 하여금 사제이시오 예언자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이 이제 새로이 창조되어 그리스도를 담게 됩니다. 이 흰 옷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까지 깨끗이 보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십시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식의 절정인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과거의 묵은 생활을 벗고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결심을 굳게 하며 이 세례식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영세자들은 대부대모와 함께 제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가 1번 부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 부르시겠습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대부대자와 대모대녀는 서로 마주보십시오. 이제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활초에서 그 빛을 받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주는 예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영세자들은 모두 대부대모와 함께 초를 서로 맞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빛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며 신앙에 항구하여 하늘나라에 계시는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아멘. 초는 끄지 마시고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례 예식이 끝나고 미사가 계속되겠습니다. 제대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지향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오 언제나 우리의 바람을 즐겨 들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를 이끄시어 주님의 잔치에 이웃을 초대하여 기쁨과 희망을 나누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요로움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군인 주일을 맞아 군인들과 군종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저희를 굽어보시어 평화를 지켜주시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과 군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사제들을 돌보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울증이나 자살 증후군에 시달리는 이들이 삶의 희망을 찾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 용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저희가 이 성사로 세상의 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주시고 오늘의 이 순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주님만을 믿고 바라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새 영세자들과 여기 모인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촛불을 끄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차 헌금은 국토방위에 온 힘을 다하는 일선 장병들을 위해 봉헌되겠습니다. 봉헌하시는 동안 가톨릭 여성합창단에서 푸르른 시냇가 부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와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이 정성된 제사로 저희가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의 무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흥숭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함께 기쁨에 넘쳐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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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영성체 시간입니다. 성체를 모실 분은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부터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영성체 하시는 동안 가톨릭 여성합창단에서 베니 상투스 스피리투스 부르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우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오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세례받으신 모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신 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미사 중에는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한번 치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가대 또 전례해 주신 모든 분들, 봉사자들, 신부님, 수녀님들 위해서 큰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특출난 분들이 계셔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근하신 분들 계시고요. 정근하신 분들 계십니다. 개근하신 분들 총 16분 되시는데요. 이름이 호명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이제 한 줄로 쭉 서주시면 저와 김영훈 신부님께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금요반 홍성옥, 소피아, 김두영, 파트리치오, 김면주, 이냐시오, 전영준, 가브리엘, 이우람, 라파엘라, 김지연, 세실리아. 4월 토요반 강정혜, 카타리나, 이옥진, 프란체스카, 이지연, 리디아, 장은영, 데보라, 차영자, 아나스타시아, 서진원, 베로니카, 최은진, 노엘, 임성은, 라파엘, 김미정, 미카엘라, 이프름, 헬레나. 뒤로 들어오시고 인사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근자 명단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월 금요반 장윤희, 세라피나, 임재희, 미카엘, 이수아, 에스텔, 조승희, 가브리엘라. 4월 토요반 홍경화, 가브리엘라, 최수지, 빈첸시아, 제로사, 이중배, 미카엘. 뒤로 돌아주시고 인사하신 후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예, 그 밖에도 교리 여러분들 4월 금요반과 4월 토요반 교리해 주신 우리 김영은 베드로 신부님 감사드리고 권 요한나 수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교부 봉사자 4월 금요반 유진영 로사, 조유경, 유스티나, 4월 토요반 선교부 봉사자 양설기, 카타리나, 이혜인, 베로니카, 나눔 교리 봉사자들 4월 금요반 윤명옥, 마리로, 셀리나, 김보민, 요셉, 문보이, 엘리사벳, 장인선, 수아데레사, 김지아, 크리스티나, 4월 토요반 나눔 교리 봉사자 김숙인, 크리스티나, 이현숙, 가브리엘라, 김희정, 엘리사벳. 이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아까 대부모 교육할 때 우리 대부모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렸죠. 돌아오는 11월 14일, 약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11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첫 고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명동성당, 요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문화관 2층 소성당입니다. 거기에 11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첫 고회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날 여러분들께서 하실 것들이 처음으로 고회 성사를, 가톨릭 신자로서 고회 성사를 보시고 성당 그 문화관에 있는 1층에 있는 사무실에 가셔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실 텐데 이따 잠시 후에 성모동서에서 찍는 사진을 찾아가실 거고, 단체 사진, 그리고 뭐 교적
옮기실 분들은 교적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명동성당 이 구역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은 실소유지 본당으로, 예, 뭐 불광동 쪽에 사신 불광동 성당, 뭐 목동, 뭐 기타 등등, 일산 뭐 기타 등등, 원칙적으로 첩거회 때 오셔서 여러분들의 호적을 옮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실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뭐 그 밖에 자세한 사항들은 그날 말씀드릴 테니까 특별히 우리 대부모님들, 새 영세자분들 첩거회 꼭 올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원 베드로 신부님께서 여러분들 성물을 축복해드릴 겁니다. 모두 일어서시고 성물을 두 손에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기도합시다. 은총의 셈이시오 성인들의 월계관이신 하느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여기 가져온 이 성물을 축복하시오. 이 성물들을 사용하는 이들로 하여금 축복의 내용을 본받으며 지상에서는 성모님의 보호를 기뻐하고 천상에서는 성인들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79번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